결혼도 안 했는데 엉덩이가 왜 그렇게 처졌나?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아우 그러게요. 요즘 이제 운동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그것도 못 하겠으면 나가 죽든지. 야 이 새끼야, 법대로 해. 변호사님은 아마 그런 경우 없으시겠죠? 없어야 되겠지만 왜 이제. 우리가 성희롱적 어떤 발언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건 당연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이제 이성인 어떤 대상이 나한테 어떤 그런 성적인 희롱적인 발언을 하면 당연히 기분이 그럼요. 확실하게 나쁜데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언제냐면 약간 동성인 사람이 뭔가 어떤 얘기를 던졌는데 와 이게 내가 약간 기분이 상하고 성적으로 약간 그런 발언인 것 같은데 아 또 동성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 그리고 기분이 나쁜 건 확실한데 얘기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 버릇없어 보일까?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도 뭐 지금은 잘 번뜩 떠오르진 않지만 분명히 왠지 불쾌했던 기억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네. 해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뭐 사례를 조금 볼까요? 네. 타이틀이 이래요. 남자친구랑 뭐 했어? 여자 상사의 성희롱 때문에 괴로운 직장 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사례 케이스 한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실래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직장 여성분이래요. 네네. 그래서 4개월 전에 현재 부서에 배치받은 직후부터 네. 그 여자 상사가 예. 뭐 피곤해 보이는데 어젯밤에 뭐 남자친구랑 뭐 했냐 미혼 맞냐 아이 네. 셋은 낳은 사람처럼 뭐 어때 보이는데 아이고, 네, 이렇게 참. 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다. 네네네. 처음에는 선후배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니 나중에는 그 여자 상사가 이 여성분의 엉덩이까지 툭툭 치면서 좀 신체적인 접촉까지 해왔다. 네. 불쾌하다는 이제 의사 표시를 내가 또 하니까 네. 되려 네. 내 업무량을 늘리고 팀에서 왕따를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 아유. 근데 이게 또 상대가 남자가 아니고 같은 그러니까. 여자이다 보니 내가 이거 성희롱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인사 관리를 잘못한 이 회사에도 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셔왔죠. 와 진짜 약간 진짜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은 그 이제 의사 표현을 하셨네요. 참다 참다 네네. 이제 못 참아가지고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상사가 여성 이제 직원한테 이렇게 한 건데 네. 반대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오히려 더 많죠. 네. 남성인데 뭐 여자한테 그렇게 하던지 그리고 요즘은 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 직원한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성 간에 사실 더 많죠. 이성 간에가 제일 많고 이제 남자 남자의 경우에도 왜 이제 남자 상사가 이제 엉덩이를 막 툭툭 두드리긴다든지 뭐 이제 같이 이제 뭐 어떤 소변 보러 가서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이제 남자 소변기 이렇게 옆에 서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떤 좀 희롱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네. 이 뒤에 그 이성 간에도 바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예. 예, 예, 예. 지금 보면은. 다른 케이스. 다른 케이스인데. 네. 아우 진짜 이런 얘기 왜 해? 이렇게 얘기를 어떤 상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직원들한테. 남편 바람 피울지도 모르니까 관리 잘해. 이게 이제 남자가 여자 이제 직원한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회식 자리 같은데 뭐 이런 데 있으면 아, 나 좀 즐겁게 좀 해줘봐. 아,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그것도 못하겠으면 나가 죽든지 이게 지금 말이에요, 똥이에요.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약간 비꼬는 식으로 아유,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 이건 솔직히 칭찬이 아니고 비꼬는 거죠. 막 이런 이제 여성 비하 발언, 그리고 폭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직 처분을 받았대요. 네. 공공기관 간부라고 하는데. 근데 또 자기가 정직 처분 받은 게 억울했는가 보죠. 그래갖고 이거 너무 처분이 안 된, 잘못됐다. 이렇게 네. 하면서 또 저거. 정직 무효. 네, 정직 무효 소송을 냈어요. 네. 지만 법원에서는 아니다. 징계는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난 사안이라고 하죠. 네. 원주에서 있었던 일인가 봐요. 원주 혁신도시 공사. 네.
네. 어떤 공사에 이제 있는 간부인가 보죠. 보면은 그 공사의 동남아 국외지사 간부였대요. 이렇게 네. 그 막말한 사람이. 그래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루어진 고충 신고가 37건이었는데 그 중에 16건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에 해당된다. 네. 이제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사람 엄청 많이 하고 또 사람들도 당한 사람들도 이런 고충 그쵸. 신고 그러니까 고충 신고가 이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고가 거는. 37건이면 평소에 말도 그냥 많이 하는 사람인가? 네. 말끝마다 네. 무슨 얘기 툭툭툭툭 이런 안 좋은 얘기 던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정직 2개월 처분 받았다고 네. 하네요. 조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점심 먹을 때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너네 시아버지한테 첩 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남편 자기 남편도 바람 피울지도 모르니까 관리 잘해야 돼. 네.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막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님 이럴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일단은 성추행이랑 성희롱을 조금 네.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추행 강간은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직접적인 터치? 네, 성적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성희롱은 신체적 자유에 반할 정도까지는 아니되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당연히 이제 동성에 의해서도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강제추행, 강간은 형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 성희롱 같은 경우는 형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고용주한테 징계를 요청하든지 만약에 네네. 고용주가 적당한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또 이 고용주나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희롱적인 어떤 발언을 들었으면 민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민사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징계 절차를 요청을 밟고 하고 이게 그 성희롱에 대한 좀 정확한 네네.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성 강제추행, 뭐 강간은 정말 이제 범죄 행위인 거고 성희롱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이제 이거를 징계를 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을 때 혹은 민사상의 어떤 절차를 밟을 때 내가 당한 이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일단은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가 업무랑 관련해서 혹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서 근로자에게 성적인 굴욕감, 혐오감을 주거나 아니면 성적인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반에 말했던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거는 지금 방금 봤던 뭐 남편 관리 잘해라 몰라 아니면 뭐 그죠 뭐 나 뭐 첩이 있을지도 몰라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은 여기에 해당되지만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케이스에서 본인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를 하니까 불이익 줬다 불이익을 줬잖아요. 왕따를 시킨다든지 뭐 약간 좋지 않은 업무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근로 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준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불이익 줬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긴 하지만 사업장 외부 또는 근로시간 외에 발생한 경우에도 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돼요. 아 그러면은 직업관계로 얽혀져 있는 관계에서는 네. 꼭 그 회사 안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게 나 퇴근했는데 퇴근 후에 막 계속 이상한 카톡 보내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혹은 또 회식 중에 업무 시간 외적인 이제 회식 중에 나한테 이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어떤 언동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 다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이 됩니다. 아이고 참. 아니 지금 일하기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사이 이렇게까지 또 힘들게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일할 맛 나겠냐고요. 일 안 하고 싶지. 일할 맛 정도가 아니라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죠. 다닐 수가 없는데 직장을 그만두는 게 쉬운 일인가요? 보통 사람들에게.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가 상대적인 약자잖아요. 그렇죠. 부하 직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 말이 별말도 아닐 뿐더러 얘도 같이 나한테 동조하고 같이 웃고 당연히 농담이었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할 수 하죠. 근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 직장 내 성희롱에서는 전혀 이 방어가 될 수 없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 피해자의 지위라든지 두렵거나 당황한다거나 이런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밝힐 수 없는 게 당연치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직장은 예. 어떤 그래도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그 그럼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설마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막 웃으면서 넘기고 같이 농담인 것처럼 넘기고 해도 불쾌감을 느껴서 나 성희롱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언사를 한 게 명백하다면 이건 당연히 직장 내 성희롱에 네. 해당이 될 수 있고 네. 가해자가 뭐 아무리 내가 성희롱할 의도는 없었다 뭐 그런 소리를 해도 이것 또한 뭐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당화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막 성적으로 너무 개방적이어가지고 뭐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그건 본인 생각이죠. 그쵸.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데 뭘 얘기할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상대방이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성희롱 아니야 라고 해도 뭐 상대방이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한 게 분명하고 내가 성희롱 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기분이 나빠서 이거를 징계를 요청했다든지 손해배상을 네.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뭐 그렇죠. 전혀 인정 뭐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막 상무님이요, 이사님이요. 근데 이제 날 보고 한마디 툭 던져요. 뭐 그런 불쾌한 아니 뭐 미송은 결혼도 안 했는데 엉덩이 왜 그렇게 쳐졌나 뭐 이런 얘기 그냥 그렇게 하면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지금 사모님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해서 잘릴 일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아 그러게요. 요즘 좀 이제 운동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생각이 드네요. 뭐 그냥 이런 얘기로 넘어가야 됐잖아요. 그렇다고 기분이 안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은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뭐 그 사람이 뭐 기분 안 나빠했어 뭐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어 이거는 그 뒤에 문제인 거고 일단 어떤 요청을 할 때 증거를 수집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 네. 행위를 했다는 거. 네. 그래서 일단 그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만약에 담고 이게 내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는 편지라든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겨놓는 일단 남겨놓는 게 좋아요. 사과를 요구하는 이러한 사실 죄송 이렇게 되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다. 네네. 근데 뭐 그러면은 뭐 조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미안하다 나는 별뜻 없었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딱 잡아뗄 수도 있겠죠. 근데 잡아떼더라도 그래도 남겨놓는 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몇 월 며칠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누구가 있었고 이걸 들은 사람이 누가 있었고 어떤 말을 했다를 좀 기록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좀 작성을 하면 그좀 그 신빙성에 조금 또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그때 이런 거를 기록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아니 막 진짜 내가 저 사람 싫어갖고 막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닌 이상 어떤 사람이 그 시간을 그렇게 헛되게 보내겠어 쓸데없는 짓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당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이제 좀 네. 기록을 남겨놓는 거 네. 그리고 이게 이거는 사실 사측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증거 수집하고 뭐 조치를 취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네. 얘기했듯이 이 피해자들이 지위가 상대적으로 가해자보다 맞죠.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2차 가해 위험이 크단 말이죠. 맞아요. 보복을 한다 오히려 거. 더 보복을 한다든지 왕따 시키고 네, 네.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보고를 받은 사측에서도 좀 피해자를 잘 보호를 최대한 이거를 좀 비밀리에 그래도 확인을 하고 처리하고 네. 약간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막 우리 간혹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나오는데 아마 실제로도 그런 일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불만 제기했다가 아 좀 뭐 이렇게 뭐 과장님 왜 자꾸 왜 그러십니까?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그 과장님이 이제 직원들 막 다 있으면 우리 김대리는 아주 고고한 사람이어가지고 우리랑 같이 밥 못 먹어. 김대리는 혼자 먹을 거지? 하고 막 이제 우리 다 같이 뭐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하고 막 왕따를 시키거나 혹은 일을 막 척척척척 많이 계속 주거나 다른 부서로 옮겨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명목적으로는 사측에서 같은 부서에서 일하기 힘들잖아. 그렇죠. 다른 부서로 가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한테 책임을 맞아요. 어, 많이 주는 거란 말이죠. 이 피해자한테. 맞아요. 아니 생각을 쫓겨나는 해보세요. 거죠. 어,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행위를 한 잘못한 사람이 다른 데로 가야 그게 맞는 거지. 아, 저 사람이 그렇게 저런 잘못된 행위를 하니까 저렇게 있던 장소에서 있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줘야지. 아, 만약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옮겨버려? 그러면 아, 저렇게 뭐 불편한 거 얘기했더니 저렇게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계속 이 악습이 그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근래에는 어떤 그 직장 내 뭐 성희롱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사측에서도 교육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회사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에이, 어떤 회사에서는 와 진짜 그 정도로 단호하게 해? 하는 회사들도 있고 어떤 데서는 오히려 진짜 실제로 저는 제가 본 케이스였는데 정말 다른 부서로 그냥 옮겨버리더라고요. 그 피해자를.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또 혹자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진짜 별말 아닌데 너무 그 사람이 좀 예민하고 어, 나뿐만이 아니고 저 사람은 누가 하는 말 다 지금 저렇게 꼬아서 듣는다. 좀 성격이 그렇다. 뭐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막 정말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아, 뭐 저렇게까지 기분이 상할 만한 그냥 우리 일상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성희롱 뭐 이런 게 조금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제 형법에다 딱 규정해 놓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거고 이게 맞춰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맞아요. 그 그게 중요한 거죠. 본인의 예민함을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존중받기도 어려운 거고 또 생각해보면 저 친구가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또 조금 더 조심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같이 어떻게 다 사람이 똑같겠어요. 맞아요. 네. 인간관계잖아요. 그러면서 뭐. 맞춰나가야죠. 맞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이건 직장 생활 하시는 관계에서 그냥 이성적인 발언 자체를 그냥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쉬우실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선까지를 하면은 뭐 해당되고 뭐 어느 정도 선까지는 뭐 괜찮고 이런 생각하다 보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제일 어른들 저는 이제 이 직업상 좀 연세가 있으신 남자분들도 많이 의뢰를 하시니까. 네네. 그러면 인사로 어 변호사님 뭐 미인이세요 얘를 인사잖아요. 네, 근데도 네. 항상 하시고 나면 혼자 이렇게 아 요새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뭐 옆에 같이 오시는 분들도 어 변호사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약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요새 그 정도로 이런 게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니까 이런 사회적인 뭐 이게 옳다 나쁘다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어쨌든 이게 지금 예전과는 또 다른 맞아요. 좀 분위기니까 에이.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잘 인지를 해서 또 맞아요,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뭐 나쁜 뜻 아닌 경우도 있어요. 많고 그리고 뭐 기분이 나쁜 건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맞아요. 예, 좀 조심해서 뭐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런 근데 오늘 어쨌든 한 거는 예, 이건 도가 네, 지나친 이거는 지나쳤죠. 거죠. 예, 뭐. 이건 도가 지나친 거죠. 그 제가 언젠가 봤던 그 동성 성희롱 발언 중에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 직장 상사가 이제 여자 부하한테 자기야 여자는 차를 잘 타야 돼.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만족감이 달라.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제 빗댄 거죠. 남편을 좀 이렇게 차에 빗대 가지고 어 나는 벤츠 타는데 자기는 마티즈? 뭐 뭐니? 막 이런 식으로 왜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있었다고 해요. 제가 살면서도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지위와 동시에 어떤 성적인 그런 발언까지 모두 함축해가지고 그래서 어 그걸 듣는 그 여자 직원이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다. 저는 그런 케이스는 못 들어본 것 같고 제가 경험해보진 못한 것 같고 아직까지도 이게 거의 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네. 들은 얘긴데 네. 저랑 아닌 이제 여자 후배 저보다 한 살 어린 후배였어요. 그 친구가 한 말이 저는 아직까지도 되게 인상적인 게 뭔데요? 저보다 어렸죠. 그 친구가 저보다 어린데 뭐 이렇게 소개팅을 나가는데 정확한 지금 어디는 네. 기억이 안 나지만 자기가
뭐 소개팅을 나가면 자기는 무조건 제일 화장을 제일 예쁘게 하고 제일 예쁜 뭐 무조건 언니 저는 회사팀 나가면 무조건 치마 입고 나가요. 그래서 뭐 이랬더니 그게 예의죠. 밥 얻어 먹는 예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왜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저 말을 저렇게 당당 하는 것도 신기하고 생각을 못 해봤던 얘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누군가한테는 또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런 얘기를 내가 만약에 소개팅을 나가는데 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언니 남자랑 소개팅 할 때는 밥 얻어 먹는 예의 챙겨야죠 치마 입고 나가야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뭐 그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좀 그 상대방 성향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배려하고 고려를 해서 이제 언사에 조금 조심을 하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더라도 상대방한테는 이제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오늘 네. 이런 주제 살펴봤습니다. 네. 피해자가 화가 나가지고 회사 내부 게시판에 올리면 오히려 좀 명예훼손으로 게시판에 근데 그거는 물론 케바케겠지만 그 무조건 사실을 적시한다고 다 명예훼손인 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이 필요해서 적시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어느 수위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거 올렸는지 그 게시글을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내가 이제 이거를 어떤 A 상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희롱을 받는 거를 얘기도 해보고 본인한테 얘기도 해보고 더 상사한테 얘기도 그렇죠. 해봤는데 처리가 도대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게시판에 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들은 말은 어떠어떠어떤 말입니다. 그래서 뭐 보기에 조금 지나치고 그렇죠. 뭐 고통이 따릅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촉구 뭐 혹은 뭐 같은 부서 안에 있던 그 목격자가 이 우리 뭐 팀장이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고 뭐 만약에 좀 싫은 내색을 한다든지 거절을 표하면 너무 티나게 이제 그 직원들을 배척시키고 이게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